우리 지역을 가장 잘하는 뉴스,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지난 8월 발생한 춘천 의암호 선박사고 관련해 춘천시 공무원과 관리업체 관계자 등 8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과 춘천경찰서 합동으로 구성된 의암호 조난사고 수사 전담팀은 20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춘천시 공무원 6명과 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폭우 상황에서 희생자들이 작업을 한 것은 무리한 작업 지시가 있었고 철수 명령이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지난 8월 6일 의암호 인공수초섬 결박 작업을 하던 중 선박이 전복되면서 관련 공무원과 경찰, 근로자 등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20일 오전 철원을 비롯해 춘천, 인제, 원주 등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철원구는 20일 오전 주민 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중한 명은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초등학생의 부모이며, 다른 두 명은 철원군 53번 확진자와 최근 식사를 한 것으로 보건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철원 지역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71명입니다. 이날 춘천에서도 전날 밤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일가족 3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초등학생 자녀들의 학교를 즉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전수검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같은 날 원주와 인제에서도 각각 한 명씩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20일 오전 발생한 도내 신규 확진자는 8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강원도 누적 확진자는 20일 낮 12시 기준으로 484명으로 늘었습니다. 횡성군이 21일 오전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합니다. 횡성군은 지난 19일 지역 요양시설에 대한 선제적 전수검사에서 한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지역 네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은 그동안의 확진자들은 모두 타 지역 주민으로 실제 지역 주민이 감염된 사례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라며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은 확진자 접촉자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지역 내 33개 요양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586명에 대한 전수검사에서도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20일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0도에서 15도까지 큰 폭으로 떨어진 가운데 다음 주까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지표면 냉각으로 기온이 더 떨어져 21일 아침 영서 지역은 영하 5도에서 1도, 영동 지역은 영상 3도에서 5도를 보이겠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고 한낮 기온도 영상 10도 안팎에 머물면서 춥다고 예보했습니다. 강원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21일 낮 다소 풀렸다가 23일부터 다시 시작되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어저께 5살 뛰어 들어갔어요. 새벽 1시 반까지. 웬만한 장사들 있잖아. 다 지금 마찬가지고. 갈마로 초등 같은 경우는 김장 때문에 집단 나 발생해가지고 지금 뭐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한두 번만 더 나오면은 마을 전체를 폐쇄시킨다고 지금 그 얘기 나왔어요. 원초 많이 나와가지고 그 마을을. 상당히 힘들어요.
원주시는 강원도에서 제일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했는데요. 지난 주말에 무료 선별 진료소를 운영한 데 이어서 시민 참여단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에게 방역 체계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한 대책이라고 하는데요. 김기준 원주시 보건행정과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시민 참여단을 운영하게 된 그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시민 참여단 운영 배경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확신으로 보답하기 위해서 방역 과정을 시민들께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시민 참가단이 운영되기를 시작되었습니다. 아울러 그 참관인들이 소중한 의견을 통해서 원주시 방역 활동 수준도 한 단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지난 수요일 첫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관인 세 분 모두 방역 과정을 자세히 알 수 있었다고 하면서 만족해 하셨고요. 또한 시는 개인정보 공개 기준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한 참관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우리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참여단을 통해서 역학조사 과정을 참관할 수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우선 참관하시는 분들께서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브리핑을 들으신 후에 선별진료소, 또 역학조사, 환자 이송, 방역소독, 자가격리자 관리, 또한 그 재난문자 발송 등의 방역 업무를 참관하시게 됩니다. 참고로 모든 과정은 이제 방역소독된 환경 속에서 시민들의 개인정보 노출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 가지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참여 방법도 알려주시지요. 신청하시는 것은 이제 원주시 방역대책본부 방역 시스템 참관을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거기 전화번호를 통해서 전화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신청하시는 날짜랑 또 기타 궁금한 사항을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원주시 코로나19 상황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면서 독감과 코로나19 증상 혼돈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고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이제 저희 공공의료기관인 원주의료기관에 운영되게 돼 있고요. 아마 지금 준비를 다 마쳐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10월 16일부터 이제 운영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계절적인 저희들이 이제 독감하고 그 지금 코로나하고 이제 증상이 유사해서 이제 병원을 찾으신 분들이 이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동시에 저희들이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동선도 분리해주고 그런 안전하게 이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주시는 지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돼 있는 상황이죠. 마지막으로 주민 당부사항 한 말씀 남겨주세요. 요즘 이제 코로나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소모임 같은 거 좀 자제해 주시고 예철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등 이제 개인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기준 원주시 보건행정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다량 배출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가 다음 달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됩니다. 도내에서도 춘천과 원주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원주시는 다음 달부터 운행 제한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에 나서게 됩니다. 정제브리핑에서 이다혜 기자가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한종태 과장을 만나봤습니다. 네, 정책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한종태 원주시 기후에너지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가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때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 예, 강원도에서는 춘천과 원주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를 단기간 내에 줄이기 위해서 금년도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운행 제한을 실시하게 됩니다. 원주 같은 경우는 이제 단속 지점이 7개소가 있는데요. 북원주 톨게이트, 원주 IC, 그리고 남원주 IC, 대둔 IC, 참빛 도시가스, 매지 초등학교, 남한강대로 이렇게 7개 지점이 있는데 여기에 CC 카메라에 카메라를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서 단속을 실시하게 됩니다. 예, 금년도 12월부터는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이 되면은 다음 날 6시부터 21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실시하게 되고 이를 위반 시에는 1일 1회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차량이 그 대상이 될 것 같은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고 하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 차량의 등급을 좀 알 수가 있나요? 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경유차의 경우는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을 적용하고요. 휘발유 및 가스차는 1987년 이전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 본인들이 이제 등급을 알라르면은 KT114 및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본인 차량을 조회하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듣기로는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좀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공해 조치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공해 조치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신청을 말하는 것으로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잘 못하는 사람들은 원주시 기후에너지과를 방문하시거나 또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미세먼지를 좀 저감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시민분들께 좀 당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이제 미세먼지가 좀 나쁜 그러한 철이 돌아왔습니다. 시민들께서는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좀 자제를 하셔서 원주시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타 시도나 또 타 시군 방문할 때는 단속 시기라든가 또 과태료 유예 시기가 좀 다릅니다. 원주 그래서 그럴 때는 사전에 확인하시고 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시도를 또 방문할 때는 그 지역의 또 기준을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책 브리핑이었습니다.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1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응원 행사에는 곽도영 도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응원 메시지를 작성하고 수험생들을 격려하는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능시험이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거리 두기 등 안전수칙 준수에 모두가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양양군과 국토교통부가 20일 강릉 제진 단선전철 건설 사업에 대한 전략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9월 주민설명회 및 초안공람시 제기됐던 주민의견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양양군의회와 사회단체에서는 강릉 고성 지역에 두 개의 역사가 들어서는 반면 양양에는 한 곳만 정차한다며 38선역 추가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속초 영랑호 생태탐방로 부교 설치 계획이 당초 2개에서 1개만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속초시는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호수를 가로지르는 부교 1개만 설치하고 보광사 앞 길이 50m의 부교는 철새들의 충돌 위험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설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헬로TV 강원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